자, 그러면 일단은 한번 언박싱을 한번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거를 받았어요. 이거예요. 그 코리아 유스데이 이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가톨릭 그 약간 심볼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 성체 모양이 그 십자가 뭐야 그려져 있는 거. 그네 제가 그 사람 맞고요. 하여간 이거는 이제 에코백을 줬고요. 이 에코백에 필요한 물품들이 꽤 많아요. 일단은 이거 모자가 있어요. 모자가 필요한 이유는 야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야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특히 오늘 개막 미사하고 그 8월 15일 수요일에 그 서울광장에서 폐막 미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궁금하시면 8월 15일에 뭐 서울광장 오시든지 그 만약에 나 알아보고 뭐 사진 찍어 달라고 하면 사진은 찍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모자를 이거 주는 이유가 너무 이 폭염 속에서 야외 행사가 좀 많다 보니까 계속 모자를 준 건데, 원래는 그 미사를 할때 성당에 들어가면 모자를 벗잖아요. 근데 이제 야외 미사인 점도 있고 너무 폭염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모자를 쓰고 미사를 하게 됐어요. 일단 공지가 그렇게 됐고요. 한번 이거를 써보면 어디가 아픈지 근데 내가 모르겠다. 어디가 아프야? 통풍이, 요 앞이 통풍이 되는 건가? 뒤가 통풍이 되는 건가? 어디가 아픈? 이게 아프겠지. 이게 아프겠죠? 하여간 뭐 이렇게 잘 쓰고, 아 머리 많이 눌리겠다. 하여간 뭐 이렇게 쓰고 갈 거예요. 이렇게 쓰고 갈 거고, 뭐 이렇게 쓰고 그 앉아 있을 것 같고요. 역상이네. 오타 같아요. 자, 이게 그리고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티셔츠가 두 벌이 있어요. 티셔츠가 두 벌이 있는데 이거는 그 폴라 티셔츠가 있고 이거는 그 진짜 이거는 그 T자형 그 셔츠.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다른 지역 사람하고 그 구분되는 차원에서 그 옷을 주는 건데 이제 서울 사람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이 색깔을 오늘 둘째 날하고 화요일에 넷째 날 그날에 이거를 입고요. 그리고 셋째 날하고 다섯째 날에 이거를 입는데 그리고 로고는 여기밖에 없네. 다행이네. 왜냐면 나는 이런 옷들이 있으면요 좀 평소에도 좀 방송할 때 집에서 입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집에서는 솔직히 긴팔 잘안 입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도 다들 딱그 왼쪽 팔에밖에 로고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뭔가 티가 안 나는 옷이에요. 되게 그냥 평상시에도 잘 입을 수 있게끔 나름 배려가 된 그런 옷 같고요. 앞뒤로는 뭔가 티가 안 나요. 앞뒤로는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좀 나름 유용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아까 낮에 한 번씩 입어봤어요. 낮에 한 번씩 입어봐서 일단 사이즈는 맞아요. 일단 사이즈는 맞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마이바러. 이병나 아직 이 병이 갖고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리고 무려 500ml예요. 500ml라서 3다수 한 병은 여기다 통째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막 나중에 뭐 커피 같은 거 마시고 이럴 때, 오 센스 이것도 있네요. 아 그리고 역시 그냥 마이버틀이 아니고 역시 뭘 새겼네. 그러니까 마이버틀 브랜드가 써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스폰이기 때문에 네 여기 It is I. Do not be afraid.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주제성구. 하여간 그게 뭐 여기 있고 여기에 뭔가 뭐 넣으라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가는데? 응. 잘안 들어가는데, 이거? 아, 들어는 가는구나. 이렇게 꽉꽉 넣으면. 이렇게 꽉꽉 벌려서 넣는가 보네요. 여기, 이렇게 뚜껑을 열고 마시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넣어두면 늘어난다고? 뭐, 그럼 됐고. 그럼 일단은 오늘 좀 이렇게 좀 늘려 놔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아침에 제가 물을 지금 따로 담아두고 있거든요. 오, 여기 이렇게 커버도 있어요. 담으면 되겠다. 오케이, 됐어. 되게 이거 섬세하게 디자인이 다돼 있네요. 내가 이걸 지금 잘안 써봐서 그런 거지. 이렇게 열고 닫고.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맞고 쓰는 것 같아요. 여기 홈 들어가 있는 거 맞는 거지? 막, 나 왠지 이거 막 망가뜨릴 것 같아. 너무 힘 세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한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이렇게 덮는 걸로. 어쨌든 이렇게 닫고, 뭐 어쨌든 이거 있고. 그리고 이거 돗자리예요. 1인용 돗자리. 이거 밖에서 그 깔고 앉는 거. 밖에서 운동장에서 깔고 앉았다 쓰는 거. 이건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손수건이에요. 베로니카 성녀? 하여간 이거는 요 안에요. 그 교황님 뭐 관련 뭐 쓰여 있는 게뭐 있어요. 한번 이거 풀어보면. 예. 프란치스코 교황 있는 거고. 하여간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아, 개종하려고 그래요? 그 개종하려고 하면요, 일단은 그 성당 가서요, 예비자교를 등록을 할때그 개종한다고 얘기를 해주면요, 그 아마 좀 별도로 뭐 챙겨주는 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이제 예비자들하고 똑같이 세례를 받는 예식을 하는데, 그 개신교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일단 그물 머리에 그 묻히는 그거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요, 개종을 할때그 어릴 때 세례를 받고 천년성체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 세례 예식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개종 예식이 있어요. 아, 세례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예비자 등록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그런 뭐 잠깐 뭐 나가봤다 그런 거 정도만 얘기를 해주면 뭐 참고 삼아서 아마 교육은 해줄 거예요. 나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고. 아, 안 했어요? 하여간 손수건. 그리고 네, 기념문반이래요. 주제 전부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제가 지금 본체에 ODD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방송 끝나고 이거 외장형 ODD 이거 연결을 시켜서 한번 껴보려고요. 외장형 ODD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틀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준비물들, 이거는 어차피 집에 소장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 놔두고, 가방은 여기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부수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셀카봉을 넣어야죠.
셀카봉 등 각종 그런 전자 도구들을 여기다 넣고 아마 이제 15일까지 다닌 것 같아요. 헐. 그 요즘 막 그것도 있다면서요. 뭐그 세습. 속뚜껑이 있구나. 내열 온도는 110도. 너무 뜨거운 물에 넣거나 삶지 마시고, 내용물의 용량은 속마개 하단 이하로 담아주고, 본체를 삶으면 변형이 될수 있고, 그리고 뜨거운 물 넣었을 때 흔들지 않도록. 아, 이게 마이보틀이 그 뜨거운 거를 넣을 수가 있나 봐요? 내가 보기에는 보통 이런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플라스틱으로 된 보틀 그 뜨거운 거잘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뜨거운 거 넣으면 약간 그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정 온도까지는 버티죠. 그러니까 카페에서 끓는 물을 막 100도씨까지 만들진 않잖아요, 카페는. 왜냐면 100도씨는 일단은 그 마실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겨울에는 엔간하면 겨울에는 이거 써야죠. 겨울에는 이거 써야지. 이 안에 그 변형 내지를 없는 변형 안 되는 거. 일단 겨울에는 써야 되고, 그냥 이거 여름에는 유용할 것 같아요. 여름엔 되게 유용할 것 같고,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거 티셔츠를 이제 날짜별로 번갈아 입고 가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제가 오늘 한번 패션쇼 해볼까? 막 이래. 빠숑. 빠숑으로 대동단결. 일단은 둘째 날 옷은 아, 저옷안 벗고 그냥 요 앞에다 입을게요. 요 위에. 아직 시간 남았죠, 축구? 이것만 리뷰하고 바로 축구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행히 사이즈는 맞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요 안에다가 좀뭐좀 뭐, 좀 커버로 입을 걸뭐 하나 좀더 입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그 뭐냐 땀좀 흡수 안 되려고 땀 흡수 안 되게 요 안에다 같이 입고 입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일단 오늘 입고 가야 돼요. 이거 오늘 입고 가야 되고 그리고 이거. 이거는 재질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오, 되게 얇아. 옷이 되게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어서 네. 이거 그냥 평상시에 방송할 때 입으면 되겠네. 딱 됐네. 뭐 이거 정도면 되게 뭐냐 이쪽에 로고가 있긴 한데 뭐 딱히 뭐 그냥 방송하는데 뭐 딱히 뭐 지장은 없겠네요. 이따가 방송 끝나고 다한번더그 패션쇼 해가지고 에 셀카 올리는 걸로. 방송 끝나고 올려야지 뭐. 어쨌든 저는 이번 행사에서 행사 중에 최희 아나운서를 볼수 있다는 거. 아, 그리고 이거는요, 그, 사전에, 약간, 워크북 같이, 책이, 물론 여기서 그 과제를 바로 하라는 건 아니고, 사실 이거는, 그 대회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기념해서, 그, 이제, 번역을 해서 그 책을 갖고 온 거래요. 하느님과 트윗을. 트윗을? SNS 하라, 뭐, 이런 거 같은데. 하여간
약간 요즘 시대에 약간 걸뭐좀 요즘 시대에 맞춘 약간 뭐 그냥 뭐 교리 관련 책인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안 훑어봤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 한 번밖에 안 훑어봤어. 숙제를 안한 학생 같은 약간 그런 기분. 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언박싱은 여기서 마치고, 어차피 이따가 저는 아침부터 행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행사와 관련해서 방송은 안 하고 아마 그 문화 공연 이런 거 있어요. 그 SG 워너비 김진호 씨도 나오고 뭐 가수 윤하 씨도 나오고 인순이 씨도 나오고 최희 아나운서도 나오고 뭐 등등 있는데 뭐 그런 거 관련해서 뭐 그냥 유튜브 각으로 녹화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녹화는 할것 같아요. 뭐 공연 같은 거 있으면. 일단은 뭐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